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노르드게쉬.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새로운 이 캐릭터를 써봐야 되는데, 아, 해프그림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 소리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알프에임 가서 하드모드를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는 그 지도도 보여요. 지도에는 이제 뭐가 보이냐, 물약이랑 돈이 보여요. 그래요, 돈. 그리고 기본 무기는 유도탄입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오, 이거 체력 올려주는 건데.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경험치 보이십니까? 이거? 요거? 경험치가 더 올라가요. 먹어! 그렇지, 성게. 나이스 합니다. 기본 체력이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도에 이렇게 물약이 보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너무 좋죠. 일단 체력 유물 너무 좋구요. 초반에. 오케이, 돈. 돈이 최고. 돈을 많이 모으면 뭐다? 부유해질 수 있다. 당연한 소리를. 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6개, 발사체가 6개나 됐어요, 벌써. 오오, 15원. 10원을 얻어야 됩니다. 돈 좀. 오케이. 4원 남았다. 저 먹고 말겠어. 나중에 저런 것도 지도에 뜬다고 하는데, 아, 저도 어느 정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데미지면은 그냥 그거 좀 올리겠습니다. 경험치. 경험치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나중에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어차피 이게 길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벨리스크도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오, 그쵸? 반복되죠? 돈, 아이고. 경험치 10%입니다 이제. 여기 돈이 이제 20%. 너무 좋죠? 오케이, 13원. 아이고, 질뻑이다, 질뻑이. 제가 이미 어느정도 플레이 해봐서 좀 그렇지만 이 질뻑이는 좀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안 죽어.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오케이. 나이스, 여기서 바로 먹어. 오케이, 경험치 막 올라가죠? 오케이. 오, 바로 올려. 됐어요, 경험치 끝! 자, 이제 무기 잘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먹으면은 경험치 엄청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치를 50%나 더 먹기 때문이죠. 문제가 아니야. 상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 15원 됐습니다. 한번 땡길까? 오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 5원짜리? 아, 저 레그돌 땡겨. 경험치 먹었습니다. 오우, 오우. 자, 이제. 오, 경험치 엄청 올라. 사자.
이 포인트만 더 올리면 돼요. 그렇지. 또 쓴 거 그대로 쟁여놔야지. 그리고 아직 그 킬수 채우면 주는 유물은 아직 못 봤습니다. 1포인트만. 나이스. 좋은 거. 아, 이거 어려운데? 발사체 속도 올라갑니다. 얘네가 좀 더 빨라지겠죠? 티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진 않지만. 나이스, 끝. 자, 발사체 13개. 데미지 상당히 준수합니다. 돈 좀 줄래? 아. 킬수 유물이 어딨지? 오, 돈! 오, 24원. 나 부자야. 체력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체력이 너무... 뭐랄까... 별로다? 두칸이 뭐야... 그리고 이거 위에 썬더 오브 먹겠습니다. 이거 번개 떨어져요, 하늘에서. 괜찮죠? 25원. 오, 오벨리스크 드디어 찾았다. 야, 이거는 진짜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번개 오브 해가지고 번개가 상자도 부셔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번개가 칩니다. 오, 여깄다. 이동속도? 나쁘지 않을지도? 100개짜리도 좀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와, 위험하죠? 죽었다. 저 안에서 죽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기 또 몰려 있는 거 봐. 아주 마음에 들어. 네, 번개 사랩. 와우. 와우, 위험, 위험, 와우. 와우. 자, 이거 얼음도 얼음이거든요. 얼음도 좀 해주. 아흐. 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을 쳤어 지금? 뒤졌다. 야, 올라가. 발사체 좀 있으면 3개 됩니다. 번개. 와, 이겼다. 어, 뭐야, 벌써 보스야? 어, 돈 안 나옵니다. 자, 발사체 4개. 체력이 너무 없어, 그죠? 두 칸. 좀 더 많은 거라고 봐야 될까? 40마리. 이럴 때, 맞아, 이런 거 해야지. 이럴 때, 보스 잡을 때, 쏙. 이거 영혼이나 해가지고 애들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경험치도 안 주거든요. 보스 나오고 나서는 이럴 때 저거나 채우는 겁니다. 훨씬 이득일 듯. 오케이, 컷. 오케이, 빨라졌어, 빨라졌어. 그럼 뭐다? 찾아요 이제. 어, 치즈다. 이거 체력인데? 오, 나이스다.
와 세력 3칸 됐어. 미쳤다. 찾아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100마리 잡는 거. 아이고 이걸 참았네. 100마리 잡.. 아 100마리 잡는 유물이 어디 있을 거냐. 어 여기 있다. 솔방울? 어 나 나이스한데? 솔방울 저거 또 지뢰 그거잖아. 얘들 자폭. 자폭이 아니지 지뢰입니다. 지뢰. 자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견제용? 애들 견제용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은 끝이거든요. 아까 15원짜리 빼고 15원 살 돈이 있긴 한데 어 저거는 이번 3점에서 사, 어, 쓰도록 할게요. 3점 감사합니다. 26, 24. 저 보스가 나온 뒤로는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봐요 너무 좁아. 컷. 아 됐다. 어휴 1레벨. 여기 좀 달아 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저 밑에. 어 여기 있다 15. 아 지금 먹는 거 아니야. 이따 먹자. 여기서 보스 잡을게요. 그럼 어차피 여기로 소환되거든요. 그럼 되잖아. 그리고 저거 먹으면 되죠. 죽여. 그렇지 컷. 어휴 들어왔구요. 어 활. 오 땡큐다. 이거는 아 체력 아니야. 돌려. 돌리는게 맞아. 어 투구는 뭐야. 이 활은 뭐야. 더 좋은 활인가. 마이티보 6? 좋은거 같은데? 이거는 어 고민 좀 하자. 이렇게 가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15원을 모아. 난 저거 바로 먹고. YT 보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포인트 있어요 지금. 이거 올려. 자 이제 썬더 오브도 갔고요. 각성은 아, 좀 생각해볼게요. 어, 당장 필요는 없어서 엄청 필요있지 않거든요. 엄청 필요있지 않아. 어, 오늘도 모아야 돼. 15원만 모으면 됩니다. 아, 그래도 네 칸이면은 체력적으로 나쁘지 않아. 오케이. 좀 그렇지 8원 체력 채우고 이거 먹고 5포인트만 먹으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10원. 아 쉣. 아니 무슨 어우 깐족되네 아주. 자 이거 먹고요. 나이스 돈. 어우 어우 납자야. 20원이요. 다시 가야 됩니다. 먹으면 꽤나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판째인지. 아 위험하다 벌써. 저기 있다. 오케이 돈 나이스. 이거 끌어당기는 겁니다. 경험치 이겨. 오 뭐야 이거 경험치 화석. 자 됐어요. 올렸죠? 썬더 오브 3중 공격
아, 뭐가 좋을까? 이거 번개 폭발 가겠습니다. 번개 떨어지면은 밑에 지속됨?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약해 나. 일로 갑니다. 빙하 잡았고. 아씨. 빡세. 오케이 저거. 뭐야 이거 너 뭐야? 너 뭔데? 뭐 줄 거야? 좋은 거 줄 거야? 발사체? 발사체 납품. 빙하 올려 빙하. 나무 저기 껴가지고 지금 나 안 보여. 너 거기 껴가지고 기둥 뒤에서 저러고 있어. 기둥 뒤에 공간 있어. 이게 진짜 깨기가 너무 힘드네요. 얘로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많이 모아야 돼 이번 판에. 이번 판 보스 잡고 그 상점에서 아주 플렉스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없어. 와 이 범인은 왜 경험치만 끌어당기는 걸까? 물약 이런 것도 끌어당기면 안 될까? 마비 나쁘지 않네요, 그죠? 26원. 저기 있는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동전을 향해 가고 있어. 아, 씨, 아 승질 나네. 오, 힘들어. 지금 먹은 이 아이템은 영어 이쪽 위에 있는 아이템은 그겁니다. 근데 싹 다 화면에서 없애는 거. 27원? 그만. 나이스, 돈 나이스. 32원.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발사체 언제 늘어나냐? 이제 늘어나나? 잘 잡고는 있습니다. 아, 3개 필요하네요. 위험하면 2 누르면 돼요. 됐다. 이제 2개씩 올라. 2개씩 올라간다. 2개씩 나간다. 2개씩. 와, 세진 않지만. 와, 저기 물려있는 거 봐. 레그돌 좋은데? 은근히 좋은 거였지도, 레그돌. 아, 또 얘. 질벅이 또 나왔네. 아, 저 질벅이. 질벅인 나 미치게 만들어. 어허. 자, 네 개입니다. 네 개씩 나가요. 사방 팔방으로 질벅이 잡고. 질벅이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 질벅이 빨간 질벅이 레그돌 근처에 있지 마. 레그돌 근처에 있으면은 제가 죽. 아 큰일났다. 됐으네요. 어우 오 실드. 바로 까요. 아까 두 대만 좀 죽습니다 지금. 불벅이가 원래 그게 던지네요. 저 맞는 거보다 낫지.
거기 잡자. 좋았다, 질퍼기 잡았고요. 저 나무 잡자, 나무. 33원으로 많은 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겠지요. 깨고 싶다, 진심으로. 와, 이거 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깼는데 이 다음이 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았어. 1포인트만 그러면 얼음까지. 나이스. 됐어. 뭐. 이제 이거 남았거든요. 아니면 이쪽 디스크롤이랑 여기 엘리멘탈 신화력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얼음 전기 왔고 얼음 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처음 왔네 또. 대단하다. 아 이것도 잘 먹었는데 그죠? 이것저것 잘 먹었습니다. 뭐야 이 경험치가 너무 좋은데? 뭐야 지금 뭐가 땅이. 어이구 야, 야 발광난다 야. 야 저 발광난다. 아씨 죽어다? 야! 졸았다, 한 칸 남아서. 아냐. 나이스. 어떻게, 야, 꾸역꾸역 산다, 꾸역꾸역. 오케이, 체력 살까? 하, 나 너무 힘들다. 무기부터 올려줬어요. 죽어라, 야, 너 죽어라. 날라올까, 그렇지. 쏠 거지. 그렇지. 날라올 거지. 오, 이 연불.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렇지. 야, 겨우 체력도 이렇게 채우고. 오케이. 그렇지. 죽어, 아유, 새끼. 아유, 너무 새끼. 헐? 어? 이거 뭐더라? 방금 먹은 건데? 경험치 방금 먹은 거군요 이거? 그치. 아 경험치 더 주네. 아이고 돌립니다. 돌은 별로. 하... 한 번 더 돌릴게요. 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맞아. 공격이거든요 둘 다? 그렇지 이게 맞아. 아 이게 맞나? 아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 그냥 예 가겠습니다. 저 어차피 뚫어야 되니까. 바람직해. 어유 좋아. 뭔가 좋잖아요. 뭐가 좋은지 크게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벌써 한 대 참았네. 징하다 진짜. 이렇게 느려지는 거 확실하다.
이거 데미지 올라가면 되겠다. 이거 데미지 좀 얘부터 빨리 잡아야 돼. 얘가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보스 가기 전에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녹여버려. 그냥 여기서 이거 갑니다. 이쪽 갈게요. 이쪽 갑니다. 이거 이거 전기 불 데미지 됐습니다. 어? 이게 유물에 대한 거네? 유물이 이게 유물이잖아, 그죠? 얘는 유물이라고 하지 않잖아. 여기 위쪽으로 갑니다, 그죠? 마법 도구들 데미지 증가. 오케이, 컷했고요. 돈은 이제 거의 필요가 없는데. 일로 가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점에 갈 일이 없거든요. 같이. 어? 에메랄드 물약이 생겼습니다. 에메랄드 물약? 제가 한 번에 다 채워주나? 안 돼, 안 돼, 야, 야. 저 새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체력을 회복시켜줘요? 2250? 미친. 아, 망했네. 저 때문에 망했어. 아, 저 개씨. 아, 새 진짜. 아, 미친 것 같아, 저 새. 이거 먹고요. 욕 나와, 씨. 꺼져. 아니, 죽일 수가 없잖아, 얘를. 새야. 아, 저 씨. 에이, 진짜. 어우. 또 뭐에 처맞은 거야? 되는 게 없죠? 어? 썬더 오브 가야지. 대세용 대기 시간은 짧으면 좋죠? 저 밑에 물약이 많이 보이네요. 버틸 수 있겠지, 이거? 보스까지? 또 올 것 같은데? 아, 또 왔어, 저 씨. 그러니까 걔가 오기 전까지, 새 있죠, 새. 체력 회복해주는 새가 오기 전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6레벨. 와, 위험해. 레그돌 고맙다. 데미지가 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으면 좋겠네, 너는. 자, 7레벨 발사체 4개 됐어요. 오케이, 됐고. 뭐야, 뭐에 맞은 거야? 꺼져주실래요? 이거 먹어야 되겠네. 그렇지. 아, 발사체 하나 더. 썬더. 아, 또 참아졌네. 나무. 나무가 잘 안 보여요. 진짜 몹인지 나무인지. 어우, 참아질 뻔.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자, 발사체 다섯 개. 아무 손동작 보는 중. 그치. 어느 정도 또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잡았죠? 오우, 야, 나무 또 있었어, 씨. 와, 못 볼 뻔했네. 나무 빨리 죽어라. 무쌍, 죽어라. 오, 9레벨 찍었어요? 여기서 5포인트만 모으면? 직박이 왔다, 어디? 직박이? 안 돼! 체력 못 채웠단 말이야! 아, 두 칸 반밖에 없는데? 깰 수 있을까? 안 보여요. 장판이 안 보여요. 또 많아서 안 보여요.
장판이 닿으면 안 됩니다. 자꾸 많아. 오우씨. 안 보여서 틀리네. 오우씨. 어우, 집중 좀 할게요. 한마디도 못하겠네요. 이 장판이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이 뚱뚱뚱뚱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일단은 저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더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것으로 5분? 4분의 1채 정도 깎은 것 같네요. 아, 매진이 사이 쩐다. 어우! 했어. 와, 거의 드리프트 했다. 드리프트. 반표 정도 까야 되잖아. 아, 이제 그거죠. 이 페이지입니다. 저희 처음 와봐요. 체력 회복한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체력 회복하네. 빡치네. 패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체력을 회복하네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언제 또, 또 그 페이지 회복하는 게 많이 안 오겠지? 안 올 겁니다. 오, 근데 기술이 생겼네. 안 쓰던 기술을 쓰시네요. 네, 보스 씨, 안 쓰던 기술을 쓰세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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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투사체 그렇게 증가시키셨대? 야, 야. 하시네. 여기 마지막 거의 두 칸 달 것 같은데. 대박. 잘 진짜 바닥 잘 봐야 돼. 진짜 저기 제일 위험하다. 안돼. 야, 봐봐, 한 칸씩 날라가. 안돼. 아니 씨. 여기 진짜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아,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물약 하나만 줘라. 먹더라. 어, 물약 뭐야? 아니, 물약 뭐야? 너무 고맙잖아. 한 대 더 맞을 수 있어. 아니 미친! 아! 아 진짜 안 보여. 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저기로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스 잡을게요. 다시 올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엄청 걸렸어요. 자, 자, 어떻게 됐냐? 승천 세 번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그 나뭇잎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결석 그 하트도 5칸.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라그나의 방패라는 건데 방어막이 하나씩 생겨요. 시간에 따라서 30초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화상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 딱히 지금 이 포인트를 쓸 데가 없습니다. 화상 아 애매해졌네. 아 이게 답니다. 자 이번에는 무조건 깨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방판 잘 조심하면 돼요. 진짜 체력도 많이 남겨놨고 나 이번에는 깨고 말테오. 야 조져. 벌써 체력. 어 이번에는 제가 좀 세요. 어, 좀 세다. 어 좀 있으면은 어 그거 하겠다. 발광하겠다. 울부짖겠어 아주. 어 녀석아. 어, 체력이 야 뭐 울부짖을 타이밍이 이거 같은데? 맞아. 이것도 개수가 14개입니다. 엄청나죠? 개수 14개. 개수 6개. 개수 11개. 발사체 완전 미친듯이 왔다. 울부짖어 빨리. 나이스. 깜빡 깹니다. 깨야돼 깨야돼 얘들아 깨야돼. 야 풀체 되겠는데? 이거 조금 그렇다. 불안한데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잘 피하고요. 안 돼! 30초 어째 30초. 30초 뒤면 생깁니다. 되게 좋죠. 보호막 나 생겨라 빨리. 30초 아직 안 지났니? 야 30초가 이렇게 길어? 생겼다. 개꿀. 진짜 개꿀. 근데 얘 방어막 또 안 쓰겠지? 그 1페이지라고 치고 아씨. 4 5 6 3분의 1 지났다. 10초 지난 듯. 우와 반피 까였어요 거의. 그 이것도 아닌 거 계속 맞네. 슬슬 30초 됐어. 뿅 하고 생겨라. 그렇지. 이번에 안 맞아? 응. 너 맞아준 거야? 뭐 반피 깎았어. 나 할 수 있어.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이 장판이. 체력이 없을 때. 하지만 지금 체력이 있기 때문에 무섭긴 하지만 어, 미친 듯이 무섭진 않다. 까였다. 어, 두 번째 샤우팅 안 하나 본데? 오, 맞을걸. 쏙. 오케이. 어, 체력 많이 단다. 근데 잘 단다. 야, 왜? 아, 와, 장판 맞았어? 와. 다행이다.
한 번에 2 지났다. 뭐 생긴다. 방패 방어막 때렸어야지. 응? 때렸어야지 인마. 생기잖아 방패 방어막 지금. 과 30초 잘 생다 나. 어? 바로 쌓였어요. 아직 10초만. 곧 이제? 지금? 그렇지. 어이없게. 와 근데 이게 이 라그나 방패가 있어서 다행이지. 없으면은 진짜 끔찍합니다. 확실히 좋아. 라그나 방패라는 이 아이템의 유물의 효과가 확실합니다. 야우. 나도 곧 죽겠다. 와, 한 대 맞았어. 드디어. 방심하지 마, 이제 마지막까지. 설마 못 깨겠어? 혹시 몰라, 근데. 근데 법사 캐릭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컷. 아휴. 아 깼습니다. 아 알파인이 됐고 스노우플레이크랑 아스트리의 방패. 아우 다양한 것도 얻었다. 아 힘들었다 진짜. 아 이거 짱입니다. 라그나의 방패 최고야.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여러 번을 도전하다가 이것도 열고 근데 별로였어요. 이게 굳이 이것까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든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승천성지를 올려가지고 맵에 그냥 승천 보석이 하나 떠요. 그래서 게이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네요 이것저것이. 그래서 지금 방금 두 개를 얻었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알프그림 이 친구로 알프에임 하드모드까지 깼다. 다음에는 요 친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알프에임 클리어 했습니다. 자, 노르딕 애시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용용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